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엑셀로 가져와야 할 때 보통 이 범위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가 많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소식을 매번 바꿔줘야 해서 실무에서는 사용할 때 많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. 이제 엑셀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. 정말 편리합니다. 우선 데이터가 있는 URL 주소를 복사합니다. 그리고 나서 엑셀의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요. 웹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나오는데요.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데이터가 입력된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로드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출력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